이제 우리가 2000년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좀 공통적으로 좀 발견되는 하나의 어떤 기억이라든가 현상들은 제가 볼 때는 인터넷인 것 같아요. 90년대에 있었던 문화적인 그 확산들이 2000년대와 이제 구별되는 가장 큰 지점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인터넷이라는 것이 그러면 2000년대 어떠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지. 뭐 각자 이메일 주소를 만들기 시작하고 같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같은 것들, 인터넷 커뮤니티가 점점 활성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신이 찾지 못했던 나와 관심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 싸이월드와 같은 또이 커뮤니티 플랫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인터넷 그 커뮤니티 카페, 이게 무슨 다음이라든가 다음에 각 카페에서 이제 뭐 좋아하는 이제 관심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글도 올리고 하는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이용에 대한 패턴이 바뀐 것 같아요. 확실히 90년대랑 2000년대 오게 되면은. 그래서 음악 얘기를 우리가 계속 했는데 2000년대, 그러니까 이전에는 CD라든가 앨범, 음반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MP3.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이제 P2P와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그래서 음악을 상당히 좀 물리적으로는 편하게 듣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고. 사실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 소통의 방식도 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미디어를 대중들이 다 거의 다 쓰기 때문에 소통 방식이 확 변할 수 있는 건데, 여하튼 2000년대는 PC 기반,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소통이 됐다면 2010년대에는 모바일 기반으로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 공간에 앉아가지고 소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면 활동성이 있는 소통 방식이거든요. 소통 관계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겠지만 SNS나 카톡이나 뭐 스마트폰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것과 그냥 인터넷 기반에서 생활하는 거는 많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것이 접속을 가능하게 하고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2000년대 인터넷은 장소 기반의 어떤 그 해당 그 디바이스로 내가 가야만 접속을 할수 있는 데 반해서 2010년대 이후에 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 미디어가 내 신체의 일부가 됨으로써 내가 어디를 가느냐, 내가 인터넷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몸에 이제 인터넷이 붙어 있게 되는 그런 이제 환경으로 변해졌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과학 기술 철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일종의 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연장이 도구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보다 이제 몸 자체로 들어오는 친육체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죠. 보통의 소통의 방식은, 그러니까 철도 역사를 보면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공간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이렇게 압축했거든. 압축되는 거죠. 압축되니까 공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저기 모빌리티, 모바일 기반으로 한 소통의 방식으로 바뀌면 이거는 시간성도 사실은 시간도 접히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잖아요. 손에 든 걸로 뭐 연락을 하면서 뭔가를 다른 것들을 할수 있고 책 찾으러 가려면 도서관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식 공유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고 또 여하튼 내가 어떤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폰 하나면 기본적인 지식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소통의 방식이 바뀌었다고 할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90년대부터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압축해서 지금 한 30년 얘기했었지만, 실제 여기 이 시대에 지금 다양한 세대들이 좀 공존하고 있던 얘기죠. 말 그대로 이제 전체 다 경험한 세대가 있을 테고, 어느 시점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여서 경험하고 있는 세대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별로 미디어에 대한 이용이라든가, 혹은 이제 지금의 어떤 문화들 받아들이는 그 방식도 좀 다르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사실 그래서 케니 로버스 같은 학자는요, 그 어떤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 사람이 그 성장 시기를 거쳐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가치관이라든가 아니면 의사소통 방식이 몸에 이제 그건 관습화됐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뭐 라디오 세대라든가 뭐 텔레비전 세대까지 얘기를 하진 않는다라도 적어도 지금 이제 인터넷 세대 같은 경우는 이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어떤 소통 방식이 있는 것 같고 저희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사실 저희가 이 링크원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사실 좀 했었어요. 이 코로나 시대의 어떤 그런 수업이라든가 학교에서의 어떤 생활을 통해서. 그런데 각자 시대적인 경험에 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을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많은 세대를 막론하고 90년대의 문화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들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90년대 문화들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소환되어서 향유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한도전에서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토토가 90년대 활동했던 수많은 어떤 가수들이 그 당시의 옷과 패션, 그 당시의 어떤 말투를 쓰면서 이제 다시 공연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에도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경우, 그리고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경우도 99학번들의 어떤 대학생활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문화는 뭐 우리가 이른바 진화하거나 앞으로 나아간다, 이른바 선형적인 시간축을 따라서 쭉 갈 수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춰서서 90년대를 계속 끄집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탐색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고풍도 있을 텐데, 복고문화요. 기본적으로 문화가 진전한다고 생각을 하면 시간과 공간이 변화하니까 미디어도 변화하니까 바뀌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한계랄까요? 뭔가 조금 앞으로 진전하기에는 조금 뭔가 지금 미심쩍은 때에는 복고풍이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또 돌파할 힘이 아직 없을 때 그 문화적 힘을 축적시키는 거죠. 잠시간. 그래서 그 다음으로 발전해, 진전해 나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시절을 떠올리는 시대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시대는 사실은 아직은 지금 행복한데 과거를 떠올리지 않거든요. 지금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떠올려가지고 뭐랄까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과거에서 찾는 거죠. 또 90년대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대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90년대를 소환해서 90년대를 보지만 예를 들면 신쌤이나 태쌤이나 저나 다르게 90년대를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10대나 20대나 이런 친구들도 아마 90년대를 소환한다고 해서 그 90년대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 다른 사고방식으로 다른 초점을 가지고 그걸 바라볼 수 있다. 경험했던 세대와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있다고 했는데 경험했던 세대 같은 경우는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린다. 이게 맞는데요. 경험하지 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떠올릴 순 없잖아요. 새로운 거죠. 그럼 그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어떤 용어 같은 게 필요한데 단순히 복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뉴트로나 이제 레트로를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 거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새로움으로서 다가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새로울 수 있다는 이유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정보가 없어서 낯선 거긴 하지만 낯선이 결국 이제 새로움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물론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의미 부여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과 또 달라지겠죠. 그 자체가 그냥 이제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다른 이제 질문인데요. 연관되지만 왜 그러면은 뉴트로가 됐든 레트로가 됐든 간에 이게 왜 90년대부터 시작되는 얘기죠? 90년대가 한국 문화사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한 시간대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네, 처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저희들 공유하는 생각인 것 같고요. 물론 당대에는 문제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졸속근대화라고 하는 문제들이 드러나는 시기가 90년대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고들, 뭐 참사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반면에 억눌렸던 민중들의 문화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억압하는 기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가 명암이 다 공존하면서도 사실 추억은 좋은 것만 기억을 하려고 하거든요. 기억의 심리학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조금 문화적인 힘을 기르고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도 그때 당대에는 그렇게 즐겁구나라는 낯설음을 가지고 낯설음이 곧 새로움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문화적으로 지금 가동시켜가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오늘날의 어떤 콘텐츠든 뭐 그걸 개발을 하든 향유를 하든 결핍이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결핍 자체가 과잉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 같거든요. 우리가 아까 인터넷 얘기하고 스마트폰 얘기하면서 사실 접속도 과잉이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소비하는 콘텐츠들도 굉장히 과잉 상태입니다. 무슨 콘텐츠를 볼지
함께 보는 컨텐츠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동시간대에 TV 앞에 모여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커뮤니티는 많지만 그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 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렇다면 그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문화적으로 다가올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좀 저는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또 새로운 모색을 위해 90년대를 소환하기보다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퇴행 과정으로서 90년도가 오늘날에 계속 소환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전생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소환 자체가 금방 끝날 것이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소환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전 또 양적으로 봐서도 90년대에 어쨌든 갖고 올 소스가 많다는 것도 그런 하나의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생산된 컨텐츠도 상당히 이때 많고, 그리고 저장된 것도 상당히 많고, 일종의 미디어 혁명 혹은 인터넷 혁명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라이징 된 것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다시 이제 이걸 다양한 미디어 속에서 끌어내는데도, 그래서 가공하는 데도 상당히 좀 용이한 그런 좀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이 90년대를 경험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어떻게 보면 그 생산력이 좀 가장 많은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소비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 보니 결국 이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결국 예전 것들을 갖고 오는 이런 이제 경제적인 맥락도 조금 같이 맞물렸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단기간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신쌤은 아마 장기적은 아니더라도 중기적으로까지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사실은 퇴보잖아요. 발전이 없고 퇴보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는 역시 아직은 유효하고 한국 문화, 대중문화의 토대는 사실 90년대에 갖춰졌다고 봐야 된다. 이거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러면은 개인적인 하나의 어떤 그런 전망들을 얘기하면서 좀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과거는 중요하지만 지금 머무르는 것보다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필요가 있는 시대가 앞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뭐 저는 90년대는 좀 혼란기였다는 거죠. 다양한 문화도 많이 접하고 국가적인 문제도 다양하게 많고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그런데 이제 그때 방향성을 정하는 시대였어요. 내가 어느 방향에 어느 문화를, 예를 들면 문화로 얘기하면 어느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화에 대해서 좀 천착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던 시대였고, 2000년대 오면 사실은 서툰진 모르겠지만 기술 발전, 미디어의 발전이 속도감이 점점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를 따라가야지, 놓치지 말아야지라는 시대였고, 앞으로는 좀 더 더 집적도가 높은 어떤 미디어들이, 인간과 관계가 더 그 밀접한 미디어들이 나오겠죠? 아니면 발전되겠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같이 얘기하는 중간에 양적으로 많아졌지만 사실은 이게 질적 만남이랄까요? 만남이 질적으로 풍부한 그런 어떤 문화적인 담론들도 이야기되고, 그 문화 산업도 그런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고. 공시적으로 보자면 오늘날에 이제 새롭게 각광받는 뭐 유튜버들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방송이라든가 기관에서 벗어난 이 아마추어들의 활동 자체는 90년대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90년대, 우리가 90년대 열광하는 이유는 아마추어리즘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들이 됐었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초반에 얘기 나왔던 획일화 아니면 체계화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그런 아마추어들이 활동을 못하다가 이런 새로운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고 디지털 디바이스가 다양화되면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기존의 어떤 특정 방송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몇몇 PD들이 이끌어가던 담론들 외에 위성 담론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보면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들이 사용하는 비공식적인 언어나 비공식적 행동 자체가 좀 무리를 빚을 때도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한 적절한 어떤 자기 검열이라든가 조치가 있으면은 그런 아마추어들의 시대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특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유튜브를 찍는 것 자체도
사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거기서 또 이 미래지향적인 또는 아까 얘기했던 진전된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90년대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양분이 된 것은 분명하다. 두 분이 약간 전망하시는 부분에 약간 좀 결차이는 있지만 개인들을 출연시켰다. 다양한 가치들이 발현될 수 있는 시대가 90년대부터였다라는 것이고 다양한 뭐 인터넷이라든가 미디어의 어떤 발전은 이런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개인들이 다양한 것들을 또 도모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개인들이 출연하고 또 혹은 이제 뭐 부족들까지도 그런 이제 어떤 집단들도 출연한 시기가 지금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대를 다룬 것 같습니다. 긴 시간대를 다루게 되면서 근 한 30년에 대한 시간을 짤막하게 한번 다뤄보는 시간이 되었는데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이 또 다른 아마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세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정도와 경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한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가 된다면 다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얘기는 저희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쿨하게 할까요 인사를? 그래야죠. 항상 저희는 쿨하니까. 안녕. 안녕. 바이바이. 감사합니다.